자, 올한해 수고했다는 의미로. 야,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그냥 그대로 갈게요. 올한해 수고했다는 의미로 리더인 아이린 양에게 돌아가면서 새해 덕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냥 하면 식상하니까 반말로 하래요. 여자 사이? 네. 그리고 아. 한마디 해주면서 백업을 하는 그런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도 네? 기분이 좋기도 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이린 씨 괜찮겠습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아,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아, 좋아요. 네. 저희가 반말 안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말 생소하네요. 네. 네. 하지 말까요? 아, 아니요. 아, 괜찮아요. 먼저 하세요. 언니. 언니 수고했어. 아! 뭐야 이거? 언니 2018년 수고했어. 뭐냐? 고생 많았다. 언니 정말 고생했어. 감독이 한 번씩 폭발하고. 백허그를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여자들끼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다들 경험을 보시고. 왜 주인은 선배님 손가락이 너무 빨라. 어, 그러더라. 자, 다들 손을 펴세요. 자. 아, 세상에. 자, 다음. 아우, 깜짝이야. 누가, 조이 씨 할래요? 아니, 맨디 언니가 해요. 먼저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스타트. 언니? 네. 동생 네 명을 돌보느라 수고했어. 시선이 천장했어. 수고했고 2019년에도 잘 부탁하고 노래가 어디 보시는 거죠? 자, 언니 쪽에 언니가 약간 걸쳐져 있어요 지금 저한테. 네. 2019년에도 잘 부탁하고 우리 동생들 네 명도 발전하도록 할게. 잘 부탁해. 언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지금 쳐다 오는 거죠? 백허그 되게 오늘 백조의 모습 잘한다. 자, 기대됩니다. 아, 자, 조은희 씨. 자.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야. 너덜너덜해지는 기분이야. 지현 언니. 이불킥! 얘가 다정한 분위기를 못 견디시는 거야. 지현 언니, 17살에 언니를 처음 봤는데 제가 어느덧 20대 중반, 아, 벌써 중반은 아니지만 24살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반말. 긴, 아오. 반말, 다시. 가고 있다. 그러고 있다. 24살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오빠, 내가 그랬다니까. 저도 이런 분위기가 될 줄은 몰랐는데. 있었지. 재밌는 걸 좀 해봅시다. 지금껏 즐거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꽤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 잘 극복해 나간 것처럼 2019년도 우리 함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같이 레드벨벳 하자! 백허그! 백허그! 아, 백허그요? 아, 백허그 씨를 앞에서 안아주세요. 백허그! 왜 나 몰라 나 못 봤어. 마이크 잘 들리시죠? 뽑아야는데 실패했어. 손 때문에 놀래고 좀. 뽑아려고 했네. 아. 이거 손에 나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야 더 이상해 이거는. 할 거 빨리. 아. 와. 아, 예상 들어가지는 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진솔한 네.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짜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튼 사이 좋아 보이고 좋습니다.